안녕하세요. 자, 왼손으로 어깨 강하게 잡습니다. 어깨춤을 강하게. 오른손으로 바지춤. 그 다음에 내가 약간 이게 무슨 하프더라? 리버스 하프인가? 하여튼 간에 요 약간 측면으로 틀어서 하프 가드를 만들어요. 그래서 유도식 견누르기 비슷하게 잡는데 요때 좀 위험해요.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압박이 사라지니까 확 밀려내고 확 밀리거든. 근데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를 좀 이지 버전으로 한번 가볼게요. 요거 말고 요건 좀 어렵겠다. 자, 여기에서 발끝으로 섭니다. 그 다음에 통통 털어내서 내 무릎이 요까지 와야 돼요. 상대방이 내 허벅지를 물고 있으면 안 되고 통통통 요렇게 무릎이 살려줘요. 보시면 통통 무릎이 살리죠. 무릎이 한 요정도. 이 무릎이 상대방 배를 누를 수 있을 정도. 뒤꿈치 들어서 배가 눌리면 잘 보세요. 촥 트랩. 왼다리는 발바닥 매트 밟고 오른다리는 무릎이 살짝 틀려가지고 왼쪽으로. 그 다음에 밀면 거의 패스입니다. 이거는 여러분들이 초보 시합에 나가서 요 상태까지 왔으면 장담컨대 한 90% 무조건 패스나요. 근데 대신에 통통통 하는 거랑 무릎을 배 위로 올렸다가 탁 트는 게 어렵지. 이까지 왔죠? 우리는 이제 무조건 3점을 따야 돼요. 발끝으로 무릎 배 위로 갔다가 탁, 킥, 패스. 1, 2, 3점, 3포인트. 배 위로 올라타면 4점. 요때부터 뭐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도 경고도 안 받아요. 아니면 이제 여기서 배운 게 있으면은 뭐 이것저것 하면 되겠죠. 일단 사이드로 가면 잡고 있으세요. 한 20초 이상. 그럼 상대방이 엄청 막 움직이다 지칠 거예요. 지치면은 초등학생들은 기모로 안 된다 알지? 안바나. 안바나. 너희들 뭐 사이드 안바 배웠는지 모르겠는데. 스트레이트 안바나. 기무라 말고 스테이크 한 번, 팔꿈치 굽는 거, 뭐 요런 거. 아니면 너희들 배운 거 있잖아. 틀어가지고 올라와서. 그지? 요것도 잘못하면 기무라 나온다. 안바로 가야지. 근데 여기서 뭐 하지 마. 가지고 있어. 가지고 있어. 요거 하면 되잖아. 요거. 요것도 배웠잖아. 그거 안 배웠니? 자, 우리의 필승 전략. 클로즈 가드로 못 들어간다. 못 들어가네? 그러면 멱살 강하게 잡고 당기면서 팔꿈치 만다고 올라타고. 올라탔으면 수술 받고 박았으면 하프가드. 여기서 일단 한 10초 이상 얘가 막 움직일 거란 말이야. 날 막 밀고 달라붙어서 계속 버텨. 버티고 있다가 톡 킥 하면서 빠져나가. 생각보다 이거 굉장히 잘 먹힐 거야. 근데 만약에 무릎이 통통통이 잘 안 된다. 통통통 했는데 무릎이 잘 안 빠지는데요 라고 하면 어제 배운 거 요거 무릎을 살짝 빼. 발등 걸어서 살짝 뺀 다음에 다시 리슬라이드. 몸을 틀면서 내 무릎을 반대로 꺾으면 가봅시다. 요거는